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뒤에 보이는 네, 이 모니터 34인치 초넓은 와이드 모니터를 대여해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34인치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주자로 한번 직접 재어봤거든요. 여기 보이는 네, 화면 모니터부터 여기 끝에까지 쟀을 때 네, 여기 쪽이거든요. 이쪽? 이만큼? 네, 그러면 거의 한 87cm 여기 이제 스펙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86.6cm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34인치. 그래서 엄청 넓은 네, 와이드 모니터를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집에서 모니터를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보고 있었는데 DHCNC에서 여러 모니터들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하나하나 네, 이번 제품이 이제 두 번째 지원해줘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모니터들이 되게 약간 세련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되게 특화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영화 보기에도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보여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구입을 하게 되고 집에 가지고 계신 모니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16:9 아니면 뭐 16:10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모니터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로로 큰 그런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11:9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사용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뭐 문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이 좋았냐면 화면을 가로로 나눠가지고 각각 모니터를 사용하는 약간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모니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가로로 넓은 사이즈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강점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화 볼 때 영화를 원래 보게 되면 레터박스라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16:9나 16:10 사이즈로 보게 되면 위아래가 이제 검은색 바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 비율을 다 담을 수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21:9 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레터박스 없이 꽉 채워서 영상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영화나 그런 드라마들을 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PC 환경 세팅을 갖춰가지고 여기서 게임도 하고 싶고 문서 아니면 일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 모니터가 진짜 적합한 그런 모니터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인 이렇게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모니터가 크게 되면 당연히 장점들도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단점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장점. 제가 보려는 그 영상 컨텐츠가 비율만 갖춰준다. 21:9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나만의 영화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막 보통 영화를 보려고 하게 되면 그 레터박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좀 더 큰 모니터, 좀 더 큰 TV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컨텐츠에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큰 모니터를 사지 않아도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 네, 그런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큰 장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게임할 때 그 부족했던 공간들, 예를 들어서 뭐 RPG 게임을 한다거나 그 MMORPG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거 아니면 뭐 축구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 끝에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미리 가려는 장소들을 미리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뭐 FPS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적군을 내가 먼저 보냐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를 먼저 보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로 갈리기 때문에 그런 여백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커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장점이 되겠다. 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던 그 LG 모니터 그 게이밍 모니터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144Hz까지는 막 그런 반응성이 막 지원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HDR 그런 색감의 깊이 같은 것들은 지원해주고 그리고 조준점 같은 걸 지원해주다 보니까 FPS 게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리한 네, 그런 모니터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뒤에 보시면 깔끔하죠? 베젤도 딱 이만큼.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곡선이 딱 모니터를 지지할 만큼만 딱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깔끔한 디자인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처음에는 약간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기 진짜 괜찮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만 보고 이 제품을 구입하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단점들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21대 9 비율을 지원하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16대 9 사이즈로 많이 만들어지죠. 막 영화처럼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21대 9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TV에서 나오는 그런 콘텐츠들은 16대 9 비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모니터를 쓰더라도 이쪽 양쪽 여백이 검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21대 9로 지원해주는 컨텐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 HDMI 선으로 대부분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HDMI 선에 영상도 제공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소리도 송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니터를 만들 때 모니터에도 내장 스피커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내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외부로 거기서 뺄 수 있도록 억수선을 꽂을 수 있도록 그런 단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셋이나 그런 스피커가 따로 없으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소리를 송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여를 받고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 뭐 TV나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좀 보려고 딱 켰는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따로 스피커를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당연히 내장되어 있겠지 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받고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미리 스피커 같은 거나 아니면 헤드셋을 준비해 놓으시면 그런 당황스러움을 조금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맥북과 연결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다 이렇게 송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구글 홈미니와 함께 크롬캐스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롬캐스트는 되게 옛날 버전, 초기 나왔던 그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여기 TV에다가 딱 연결을 하니까 이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21대 9. 그래가지고 레터박스가 이쪽 가로에 크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소리는 크롬캐스트 그 1세대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 끼게 되면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크롬캐스트가 다 지원하지 않는 건가? 좀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다 막 조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딱히 막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스펙을 좀 읽어보니까 최근 나온 버전 있잖아요. 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울트라 와이드를 지원한다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잠깐 대여받은 건데 이거 막 확인하기 위해서 크롬캐스트 이미 있는데 다른 걸로 또 사서 막 연결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으시면서 크롬캐스트 최신 버전을 좀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울트라 와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댓글 남겨주시면 이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34WL500 이 제품을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화면이 넓잖아요. 그 넓다 보니까 약간 편안함?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모든 작업들이 좀 여유롭게 되고, 특히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 영상 편집을 했을 때 그 타임라인 바, 그 밑에 바가 좁으면 제가 계속 이동하고 오히려 막 좁게 보고 막 넓게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로 하게 되면 여기 끝에부터 끝에까지 다 타임라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시점은 약간 이런 시점으로 좀 사용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었던 그런 경험 기반으로 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아마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을 때는 이 제품은 반납해가지고 아마 이 모니터는 지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